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흥 SE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섹터에 주목하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모드투어 등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오리온을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성웅 차장과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좀 흐름이었죠. 시장은 빅스텝에 대한 우려 부분이 시장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 미국의 대형 기술주나 우리나라 안으로 봤을 때도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계속 하방 지지하는 모습을 좀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도 오늘 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둔 점을 봤을 때 기대감은 크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워낙 그 전에 실적 전망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6월 FOMC에서 이 긴축 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 봤을 때도 지난주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인 면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미국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합장을 좀 예상하는 이런 상황이 약보합보다도 저는 약간 강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 이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매를 맞듯이 계속 맞으면서 점점 강화될 내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실적 중심으로 종목들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부터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도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이 있죠. 에너지도 좀 그렇고 운송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이런 업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를 급락으로 이끌었던 50BP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강보합권을 좀 예상을 한다 하시면서 종목별 적금이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재식 부장님, 오늘 어떤 자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좀 본다라면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 이 높은 이유가 우선은 미국 시장의 반영이 국내 시장에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도 크진 않지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 말고요. 이제 내일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늘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이성우 차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컨센서스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바라본다라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순간순간 이 가끔씩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장세의 모습들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시장은 그렇게 많이 좀 나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뭐 미국 시장보다 변동성도 덜 하기도 했지만 실적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좀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2650에서 2750 이 박스권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얘기가 6월 달에 75BP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박스권 하단을 뭐 드라마틱하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우선은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도 굉장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럼 이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뭐 종목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입니다. 뭐 금융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금융주들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죠.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낼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에 방점을 찍으시고요.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특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하락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께서는 신흥 SESEC에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신흥 SEC 우선 좀 배터리 쪽에 2차 전지 쪽 관심이 많은데 우선 소재 업체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좋아하시는데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장비주 쪽에서의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2차 전지를 보호하는 뭐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이 신흥 SEC를 좀 만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캡 어셈블리나 또 CID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생산 능력은 계속 좀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뭐 주요국에서 삼성 SDI죠. 하지만 이제 그런 글로벌화되는 이런 2차 전지 쪽 이런 캐파가 지금 현재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는 글로벌 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비 증설과 성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전에는 월 1,490개의 이런 그 CI들을 생산했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 같은 경우에 1,950만 개까지 올라간 걸 봤을 때 이 신흥 SEC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이 450억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 증권사는 8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흥 SEC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20배 내외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평균적인 PR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때는 2차 전지 다른 뭐 장비 부품주로 봤을 때도 이 신흥 SEC가 지금은 좀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신흥 SEC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뭐 화두였죠. 이 은행주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주 신한지주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4조 원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도 넘어섰고요. 역대 최대치도 경신했습니다. 이자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대 마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대출 규제도 조금씩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 높은 상황에서 대출 구매 좋은 수준 유지하고요. 비이자 부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이자 부문이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은행주들 실적 워낙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 친화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분기 배당 나오고요. 그 외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탈 종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은행주 관심 종목으로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